안녕하세요. 카니메이커 TV의 주간 자동차 가이슈 해드리는 PD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얼마에 나왔을까? 굉장히 아주 그냥 궁금했었던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그냥 부산모터시에서 아주 그냥 깜찍하고 귀여운 캐스퍼의 그냥 아주 그 미니 쿠퍼를 능가하는 아주 뭐 귀여운 걸로는 아주 그냥 홀딱 반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그냥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 이제 현대에서 여러분들 이 캐스퍼 일렉트릭을 탄생시켰잖아. 어떻게 또 접근해서 이 차를 구매해야지, 한 번에 또 이렇게 정리해줘야지. 여러분들 기존 리뷰어 애들처럼 막 그냥 가격 리스트 막 보면서 막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막 텀풍 시트가 있고 뭐 파워 일렉트릭 성능에 뭐 지능 안전 기술에 전방 추적 보조가 들어 있고 뭐 있다 개소리 안 하고요. 여러분들 내가 내가 깔끔하게 읽어주고 앉아있어. 그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바쁘시잖아. 제가 한 번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캐스퍼 일렉트릭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이제 사셔야지 아주 만족도가 높냐. 가까운 근교나 수도권 뭐 이런 고속도로 주행이 그렇게 많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고속주행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한테 출퇴근용이라든가 그죠 도심 세컨카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지 굉장히 아주 이제 만족도가 높은 차량으로 이제 다가올 거야. 이제는 이게 경영 SUV 이제 딱지를 걷어내고 이제 소형 SUV로 한 등급 이제 올려서 이제 판매하는 차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가 지금 똥줄이 탔어 지금. 그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가격대를 보조금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사시면 한 2,500만 원 중후반에 이제 보조금 지역마다 이제 좀 차이는 있겠으나 일단 서울 기준으로 하면 한 600만 원 조금 못 받으면 한500 정도 이제 받으셔가지고 이제 구매하시게 될 거란 말이야. 2,500에 이걸 평균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출시한 거야.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중국 차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판매를 이제 소형 자동차든지 또 BYD에서 이제 또 끌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 뭐 돌핀인지 뭐 또 비스꾸리한 또 차 이제 또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또 경쟁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현대도 내가 얘기했죠. 가격을 다운 시켜야 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지. 현대도 이게 이제 맥시멈이야. 맥시멈 더 이상 이제 이 밑으로는 차를 만들 수가 없어. 이 밑에 가격으로는 거의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이 차를 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해서 쓰려고 하시겠지만 준준형급 이상 되는 차종 같은 그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 차를 구매하시면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막 좋게 나오는 그 EV3나 이런 거 누가 사겠냐고. 여러분들 아예 차급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데 이 캐스퍼 일렉트릭은 내가 이렇게 딱 지금 가격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가격이 인스퍼레이션 하나로만 일단 딱 해가지고 판매하잖아. 3,150만 원에 이제 파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일단은 뭐 배터리는 리튜미엄 배터리 49kW짜리 NCM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결정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걸 레이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두 개 차종의 차이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배터리의 차이도 있고 용량 차이도 있고 성능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전기차는 무조건 신형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탑재된 걸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여러분. 전자제품으로 보시고 그냥 사셔야 돼. 전기차는 우리 내연기관 타실 때처럼 그 마인드로 이 자동차를 접근해서 사시면 실망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용량이 1kW든 5kW든 일단은 성능적으로 조금이라도 신형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차 구매하실 때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들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 어떤 회사 거 달았냐 킬로와트 용량 뭐 이런 것들만 모르겠다 그냥 신형만 사시면 돼. 웬만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레이는 그냥 박스형 카 느낌이고 이거는 좀 캐주얼하고 팩셔너블하게 나오는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 일렉트릭 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 대신에 이제 문 여는 방식만 다른 거죠 여러분들. 레이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선호하시는 사람들은 공간이 더 여유 있고 더 이렇게 활용 또 높게 쓰려고 하시는 박스형 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답답하지 않은 공간감을 더 확장시켜서 쓸 수 있게끔 타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레이를 사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보자마자 인스퍼레이션 이거 하나잖아. 이게 무슨 얘기겠어. 그 다음에 선택품 뭐 그냥 옵션으로 그냥 왕창 묶어놓은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들 그냥 인스퍼레이션으로 사시면 그냥 풀옵션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혼자 타고 다니려고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운전석에서 대부분 그냥 혼자 타고 다니시고 출퇴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스퍼레이션 저런 선택품목 같은 거 쳐달지 않아도 그냥 타고 다니시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옵션 웬만한 전기차 있는 거 달려 있으니까 그냥 타시면 되는 거고. 그냥 동승석이나 뭐 이제 한두 명 정도 이제 동승석까지 좀 이제 신경을 쓰고 2열도 조금 뭐 한두 명 이제 태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선택품목을 무조건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캐스퍼를 출고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인 싱글 족들은 무조건 그냥 인스퍼레이션으로 사서 가성비 높게 타시면 되고 선택품목 같은 거 뭐 이런 거 작단 거 막 그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루프나 A필러 뭐 블랙테이프 뭐 이런 것들 선루프 이런 차에는 더 필요 없고요. 차대 강성이 떨어져 이런 차에다가 선루프 같은 거 달아놓으면 뭐 이제 스마트 센스나 뭐 이런 것들 달렸는데 내가 얘기했죠. 이런 거 전기차에다가 덕지덕지 보조장치들 달아놔봐 여러분들. 오류만 더 많이 나고 지금 바짝 차리고 이제 운전하셔야지. 이런데 너무 의지해서 운전하시면 안 돼. 요즘에 고속도로에서 그냥 자빠져 자드만 무슨 이게 무슨 자율주행차인 줄 알아. 사람들이 자꾸 이 지능형 안전기술이 그냥 보조장치라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굳이 100만원 들여가지고 이런 차에다가 달 필요 없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돈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더 좋은 차로 그냥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뭐 에어백 수량은 뭐 한 7개 정도 달려있었으면 외관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15인치 알로이 휠도 뭐 나쁘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소형 경영 SUV에서 근데 이제 이 컴포트 이런 것들은 이 리클라인드 시트나 2열 슬라이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쩌다 차박 가는 거고 뒤에 사람 별로 태울 일 없는 분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선택품목은 여러분들 패키지로 이거 선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내 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울 거냐 안 태울 거냐 그것만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면 돼. 혼자 탄다? 무조건 선택품목은 선택 안 하신 게 좋아요. 제가 하이패스 뭐 이거 20만원짜리 있잖아 여러분들. 이제 하이패스 때 이제 필요 없어 고속도로에. 여러분들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이제 다 알아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하이패스도 이제 굳이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굳이 뭐 20만원 선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싸제로 달해도 얼마 하지도 않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 안 달아도 알아서 날라와. 이거 크루즈 컨트롤 넣어줬네. 역시 현대야. 줄 건 주고 시작하네. 대신에 여러분들 이거 VTL 기능을
뭐 굳이 하나 달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 60만원 주고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좀 야외에 많이 이렇게 나가서 뭔가 좀 자박활동이라든가 레저 이런 거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 컨비니언스 플러스 정도? 그 정도 한 60만원 정도는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중고차 가격이 방어는 되니까 요 정도? 컨비니언스 플러스 정도 하나 정도만 딱 넣어주면 될지 그 이해는 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라. 그냥 컨비니언스 플러스 하나만 딱 달면 되겠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 2000 후반대로만 보조금 받아가지고 옵션 요거 하나 정도 집어넣고 타고 다니시면 아주 만족도 아주 최고지 뭐. 나중에 차가방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색상을 또 이상한 거 막 또 골라라. 우리 또 이 젊은 MZ세대들 또 아 나는 막 키는 색깔 오렌지로 해야지. 아 부산 모터쇼 가니까 이거 오렌지 엄청 이쁘던데. 나중에 차 안 팔립니다. 흰색이나 그냥 무난한 검정이나 뭐 이제 이런 거 사세요 여러분들. 그냥 무난한 거 이런 차 그 튀는 색깔로 그냥 뽑았다가는 그냥 완전히 애물단지대 여러분들. 제 리뷰 많이 보셨잖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기 이제 밴 패키지랑 뿅 러기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필요할 때 그때 그냥 사십시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묶어서 사면 40만원인데 이런 거 그냥 진짜 여러분들 뭐 차박을 간다든가 뭐 언제 여러분들이 좀 자동차 타보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있잖아. 아 요건 정말 필요한데 그냥 그럴 때 기능성에 딱 맞았을 때 그 취향에 맞는 걸 그냥 구매하시는 게 나아. 어차피 뭐 컴포트 중복 선택 불가니까. 전반적으로 뭐 차 자체는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요런 차들은 원래 현대차들이 똥줄 탈 때 나오는 차들이 잘 만들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옵션도 빵빵하게 넣어주고. 이거는 다음이 없는 옵션 가격표야 여러분들. 요번에 아주 가격대도 굉장히 아주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도 거기다 또 깔끔하고 이쁘잖아. 나는 뭐 미니 쿠퍼보다 훨씬 이쁜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현대차가 승부수를 걸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가격 방어를 위해서. 혼자 탈 분은 인스퍼레이션 그냥 선택해서 풀옵션 형태로 느낌 나게 타시면 되고 한두 명 타고 다닐 것이다. 기차사까지 좀 타고 다녀야 된다 사람이. 신경 좀 쓰고 싶다. 그 사람들을 위한 좀 배려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그냥 선택한 거 달아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착각하게 올리셔서 타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인스퍼레이션 선택하셔서 가성비 좋게 타고 다니시면 따봉이다. 여기까지 세스터 일렉트릭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